안녕하세요. 네테라핌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었던 피규어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톰 컬렉터블 모탈 컴뱃의 모타로입니다. 제가 모탈 컴뱃 시리즈를 수집하면서 가장 제품화되길 원했던 캐릭터였는데요. 스톰 컬렉터블에서 제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제품이라 그런지 제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피규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모타로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고 피규어 소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타로는 게임 모탈 컴뱃 3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중간 보스 캐릭터입니다. 켄타우리언 종족이며 샤오칸에게 등용된 전사입니다. 중간 보스답게 엄청난 피지컬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시무시한 공격력과 이동 기술 및 플레이어의 장풍까지 반사시키는 사기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캐릭터지만 아쉽게도 출연작이 매우 적은 비운의 캐릭터였습니다. 이제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타로의 크기가 느껴지는 큰 박스입니다. 박스 양옆에는 모타로의 얼굴과 전신샷이 있습니다. 박스 뒷면을 보겠습니다. 강력해 보이는 모타로의 모습과 구성 파츠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개봉을 해봤습니다. 피규어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덮개를 열어보겠습니다. 비닐을 제거하니 모타로 피규어의 모습과 구성 파츠들이 잘 보입니다. 빨리 꺼내보겠습니다. 정말 크고 강력해 보이는 모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관절 및 디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슴 파츠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좌우로 잘 움직입니다. 상체 부분의 관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숙일 수 있으며 배 부분에 있는 관절을 통해 더 숙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슴 파츠 및 배 파츠는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체 파츠는 뒤로 굽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절 움직임의 범위가 넓어서 상체와 배의 각도를 잘 잡아줘야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팔 관절을 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입니다. 회전이 될 만큼 움직임의 범위가 넓습니다. 상체와 어깨의 연결구 사이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어깨 바로 아래 관절은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팔목 관절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접을 수 있습니다. 손목 관절 역시 위아래로 움직이며 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대편 팔 역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에는 뾰족하고 단단한 뿔이 달려 있습니다. 골반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리 사이로 보이는 은색 장신구는 연질 재질로 되어 있어 다리를 움직일 때 크게 방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앞다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다리에는 관절이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의 폭은 좁습니다. 발은 말 발굽처럼 생겼으며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골반 관절 덕분에 허벅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위의 관절은
앞으로는 움직이지만 뒤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뒷다리도 보겠습니다. 뒷다리 역시 4개의 관절로 되어 있으며 허벅지 연결구는 볼 관절 구조라 회전하듯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짜 말다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뒷다리의 움직임 범위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조금 전 움직였던 부분이 최대입니다. 발 파츠는 앞발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허벅지 사이 관절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및 다리 근육 표현 역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등 부분에는 심플한 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허리 연결구 쪽은 연질로 되어 있습니다. 몸체 자체는 단단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움직이는 건 같습니다. 발 퀄리티 역시 아주 좋습니다. 뿔이 달려있어 더욱 마음에 듭니다. 이제 거대하고 긴 꼬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전은 안됩니다. 꼬리 속에는 철사가 들어있어 원하는 각도 및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꼬리 끝부분에는 철사가 없습니다. 끝부분은 뾰족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꼬리를 접을 수 있습니다. 등 근육도 한번 보겠습니다.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모타로의 얼굴입니다. 참 험악하게 생긴 얼굴입니다. 볼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모타로의 구성 파츠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 파츠입니다. 모양이 다른 손 파츠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은 4개이며 퀄리티 역시 좋습니다. 이 손 파츠는 머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모타로의 또 다른 헤드입니다. 소리를 지르는 듯한 모습의 얼굴 파츠입니다. 얼굴 아래쪽에는 연결 구멍이 있습니다. 장풍 파츠입니다. 원형의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으며 게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꼬리에서 장풍이 발사됩니다. 대망의 페이탈리티 파츠입니다. 관절이 있는 해골 파츠인데요. 입도 열리고 목도 잘 움직입니다. 팔에도 많은 관절이 있으며 부드럽게 잘 움직입니다. 손목도 움직이며 손 파츠는 교체도 가능합니다. 척추와 골반에도 관절이 있어 굽히거나 앉는 것도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리 파츠 역시 많은 관절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정말 퀄리티가 좋은 해골 파츠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체용 손 파츠들까지 들어있어 피규어 하나를 더 넣어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해골 손 파츠 역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양이 다른 손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해골 파츠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모타로의 손 파츠를 교체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고를 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멋집니다. 오늘은 스톰 컬렉터블 모탈 컴뱃 모타로 피규어를 소개해봤습니다. 공개가 되었을 때부터 상당히 기대가 큰 제품이었는데요. 직접 보고 만져보니 정말 역대급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임에서 느껴졌던 강력한 포스가 피규어에서도 잘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성품 중 하나인 해골 파츠는 퀄리티 및 관절까지 완벽해 피규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타로까지 피규어로 구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탈 컴뱃 캐릭터가 피규어로 나올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재밌는 영상 준비해 보겠습니다.